폴리그로스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르누의 2020년 11월 예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로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르누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류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얘기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10월달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0월 예언의 적중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만, 중국, 마카오, 홍콩, 한국, 필리핀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10월 3주 태풍 몰라바로 22명이 사망했는데요. 10월 말 다시 최고 속도가 풍속이 200km가 넘는 슈퍼 태풍 고니가 필리핀을 재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가에서 수천 명의 노숙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10월 태풍으로 인하여 90만명이 영향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홍수 피해가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0월 28일 호쿠세이부에 4.3의 지진이 있었지만 7월달 같은 큰 홍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0월 10일 인도는 진도 5.4의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폭우가 내리고 수마트라 인근 지진이 발생하며 화산 폭발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수마트라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1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커다란 화산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8월 15일 이후 필리핀에서는 큰 테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와 베트남에 홍수가 발생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10월 9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화산 폭발로 손시가 사망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저는 올해도 사쿠라지마 화산을 방문했는데요. 10월 29일 화산재 활동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020년 21개의 대형 홍수를 겪은 중국은 200여 명의 사상자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가 확대되어 7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나 HIV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지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스의 백신의 부작용이 발견되었지만 임상 3상은 재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르누의 10월달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몇 개월 전에 제시된 예언 중 아시아 쪽 11월 예언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여 손실을 준다는 예언이 있고요. 인도에서는 열차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몇 년 전 열차 사고로 8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호텔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치안이 좋지만 태국 접경지역은 치안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방글라데시는 폭우와 눈보라로 일부 공항이 폐쇄되며 강풍과 폭우, 그리고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며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손실이 발생하며 화산 분출이 있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올해 1월 큰 폭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터키에서는 1월과 2월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중국 서부에는 미진이 발생하며 여러 댐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5.4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대만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태풍 노루는 이미 최고속도 200km 이상 속도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30일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태풍 피해가 커진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11월 말이지만 태풍 발생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건기인 11월이지만 폭우로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 눈사태가 발생하고 등반자들이 조난을 당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폭발이 발생하며 비 등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일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테러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미군이 4명을 사살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태풍 노루는 11월 4일까지 수많은 파괴와 사상자를 야기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11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